대강절의 세 번째 주, 우리 주변에 사랑을 나누며 기쁨의 촛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지난 5일 월드 휴먼 브릿지 1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밤이 있었습니다. 손봉호 고문의 강연과 M클래식의 연주, 사무총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힘차게 도약할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역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6일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트리 점등식은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수동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참여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BTD 69기, 청년 BTD 14기 지원자와 팀멤버를 모집 중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유아 세례식이 21일 토요일 진행됩니다. 2020년 주일 예배를 섬겨주실 주일 10시, 12시 예배와 데스크 안내, 봉헌위원 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대강절 되시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